맛이 어때? 내가 만든 신메뉴야. 이것 때문에 오늘 가게 줄 섰다고 사장 아줌마 좋아서 전화 왔더라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내가 사는 거야. 이럴 때일수록 많이 먹고 힘내야지. 맛있네. 큰일은 큰일이네. 법공 교수님이 총장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 교수들을 불러들인 것도 그렇고. 이미 학교는 상해그룹 손아귀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야. 치앙이는 어쩌고 있어?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. 치앙이까지 흔들리면 큰일인데. 왜? 넌 진짜 괜찮은 거야? 아까 전화할 때 목소리가 안 좋던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전혀! 아무 일도 없어. 결계가 풀리니까 이만한 좋구만.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. 데이트? 이게 무슨 데이트야. 놀이동산이나 영화관까지는 못 가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라도 먹어줘야 데이트지. 이건 무슨 간첩이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, 알겠어. 놀이동산, 영화관, 그리고 포장마차, 그런 거 나중엔 다 하자. 꼭. 그래, 꼭.